반갑습니다. 티몽크 TV 티몽크입니다. 사실 라이즈에 이어서 또 찍는 겁니다. 이것도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열어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듀얼쇼크 4입니다. 자, 듀얼쇼크 4요. 글레이셔 화이트 맞나요? 흰색이면 흰색이지. 글레이셔 화이트네요. 글레이셔 화이트예요. 색상이 레드 그리고 블루,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봤던 건 그래요. 뭐 다른 색상도 있겠죠, 찾아보면. 어쨌든 제가 구매한 건 글레이셜 화이트 흰색 듀얼쇼크 4입니다. 검정색 듀얼쇼크 4입니다. 이게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기면서 가장 좋았던 패드가 전 듀얼쇼크 4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그립감도 좋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터치 패드라든지 LED 불빛 나는 것, 그리고 트리거, 그리고 버튼, 이게 굉장히 전 좋았어요. 스피커 달려있고 약간 좀 개벽다구 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듀얼쇼크 4도 전 정말 좋게 사용을 했습니다. 손에 착착착 감기기도 하고, 물론 그립감은 솔직히 엑스박스 패드가 됐어요. 오늘 개봉기는 이게 아니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니까. 글레이셔 화이트, 그럼 이제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레이셔 화이트, 글레이셔 화이트, 흰색이면 그냥 흰색이지.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열 수 이렇게 와. 이거 냄새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냄새가 좋으면 제품이 좀 콘텐츠 퀄리티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듀얼쇼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엑스박스 패드보다 우선 저렴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기가 다르지만. 뭐지 이거 뒤에? 여기 이렇게 매뉴얼하고 이렇게 패드가 있네요. 매뉴얼, 그리고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박스 원 패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패드는 원래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건 지금 배터리가 아닌데 충전 키트를 따로 2만원을 주고 사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번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일반 건전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 빌어먹을 건전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듀얼쇼크4가 더 저렴합니다. 물론 PC로 연결하고 뭐 이것저것 쓴다고 생각하면 감안했을 때 엑스박스 패드가 좋긴 하지만 글레이셜 화이트입니다. 오! 새끈하죠? 섹시 섹시. 흰색이라서 땜은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딱 봐도 땜 많이 타요. 친구 중에 만약 손이 땀이 많은 친구가 있다면 그냥 검은색을 주고 전 흰색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매뉴얼은 뭐 뻔하죠. 신체 일부에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꼈을 때는 즉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게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돼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5핀 케이블로 휴대폰, 아시죠? 휴대폰 충전할 때 쓰는 거 케이블 그냥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따로 추가적으로 배터리는 안 들어가요. 엑스박스 1처럼 말이죠. 여기 뒤에 이건 좋아요. 진짜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더 가벼운 느낌이지? 흰색이어서 그런가? 왠지 깃털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블랙과 글레이셔 화이트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얗게 해주지 불빛이 나요. 게임을 하다가 이게 진짜 좋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게임 시프를 예로 들면 어두운 데로 가면 이게 어둡게 파란색으로 빛이 나다가 밝은 데로 가면 이게 또 하얗게 팍 빛이 나요. 그럼 불을 끄고 딱 했을 때 이 방 안이 하얗게 빛이 촥 나요. 게임을 즐기면서 패드로 그 재미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닌텐도 같은 느낌이에요. 옵션 그리고 쉐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옵션 누르면 말 그대로 그냥 옵션이에요. 아시겠죠? 트리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엑스박스 패드랑 뭐가 더 좋으냐. 그립감은 엑스박스 패드가 압도적이에요. 뭐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엑스박스 패드가 훨씬 나아요. 이 위치, 썸스틱 위치가 진짜 편해요. 사용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에 이런 스피커라든지 터치패드라든지 이런 LED, 이 LED라는 게 없었더라면 솔직히 엑스박스 원 패드가 진짜 몇 배로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기능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듀얼쇼크 4도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이상 디몽크 TV 디몽크였고요. 글레이셔 화이트 플레이스테이션 4 듀얼 쇼크 4 글레이셔 화이트 대본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패드는 두 개인데 2인용 게임이 없잖아. 게임 좀 많아야 되는데. 벌레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